이제 5층 집무실에서 네. 회의도 하고 거기서 결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의원님이 취임 전날까 그러니까 월요일에 네. 가셨잖아요 박홍구 네. 원원대표가 네. 그렇죠. 갔는데 네. 현장에 네. 어떠셨습니까? 국방부 건물 현재 음. 그 대통령에서는 음. 그 건물은 차단돼서 못 들어갔어요. 어? 취임 전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네. 뭐가 그 감출 게 있는지 몰라도 어. 결국은 못 들어가고. 그 국방부하고 합창 건물 같이 국방부 이사 간 지역하고, 네. 그 다음 헬기장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아, 지역을 돌아 봤습니다. 곳이군요. 완전 공사판이더라고요. 그리고 음. 난장판이고,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혼란하고 정리가 안 되고, 예. 그걸 하루 전날이었는데, 야, 근데 내일부터 어떻게 <laughs> 저기에 대통령이 쓸 수가 있지라는 에, 에. 의문이 들 정도로 혼란했고요. 네. 거기에 또 외국 기빈들을 거기에서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음. 그리고 (5층) 자체는 임시 집무실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이 집무실로 쓸것 같고 네. 나중에 결국은 (2층을)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네. (2층) (3층) (4층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니까 음.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 어제는 임시적으로 2층, 3층, 4층을 리모델링을 아마 멈추고 깨끗이 씻고 또 했을 확률이 많고 음. 이제 오늘부터 또 이렇게 어, 리모델링 작업을 이, 다시 공사를 이 하겠군요. 네 하지 않을까 아마 오늘 가면 또 되게 혼잡스러울 음. 수가 있고 네. 근데 또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근무하니까.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에만 그 공사할지. 퇴근 이후에 공사할지. 예, 그것은 있고. 뭐 모를 일이고. <웃음> <아하>. <웃음> 네. 그래서 예. 아마 2층, 3층, 4층 리모델링 하는데도 아주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하고 거기 보면 16개 부대가 그 지역에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호 구역을 설치하고 는데뭐 펜스 같은 나지막한 펜스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혼란스럽. 운 상태였고 아, 예. 또 경호와 또 국방부하고 어떻게 이걸 구분할지 경계나 이런 것들 음, 그런 것도 아직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국방부 이사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국방부 이사는 예, 지난 우선은, 주 예. 주말까지 완료가 됐는데 음. 글쎄요, 국방부는 뭐 기존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업무 공백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사에서 금방 선을 깔고 통신망 체제를 갖추면 은 업무 수행은 하는데 네. 다섯 군데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음. 업무 효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이런 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가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던 안보실이라든가 비서실이나 위기관리센터에서 음. 운영하던 그 많은 컴퓨터들은. 네. 이전을 이동을 안 시켰더라고요. 물론 뭐. 5월 9일까지 예. 그 써야 되니까 아. 그 이전을 못 했겠지만, 글쎄요. 그리고 그 그걸 다시 가져다가 쓰는 것인지, 음. 아니면 새로 사서 전부 다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따져 봐야 되겠어요. 아. 어, 그러면 새로 다 사서 한다면, 그것이 예산 낭비인 거고요. 아. 두 번째, 위기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네. 데 근무하던 인원들이. 음. 한 명도 그리 안 갔어요, 실제. 전부다 아. 그 기존의 공무원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국방부에 파견된 파견. 공무원도 있고 음. 뭐 여러 부서에서 공무원도 있는데 다 원복을 어. 시키고 어. 거기선 인원이 한 명도 없이 새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예. 단지 한명 이제 통신선 관리하는 군에서 파견한 부사관 한 명만 그대로 통신선 때문에 갔다고 어. 들었거든요. 아.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 어.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멤버가 구성이 돼서 예.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는 아마 한 6개월 걸리지 않나 어. 싶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서진 9명을 구성해서 업무를 정상화시키는데도 한 9개월, 네. 한 6개월은 걸렸어요. 음. 부, 부서를 창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만약 청와대로 들어갔다면은 네. 거기에 컴퓨터도 그대로 있고 음. 뭐그 모든 것이 시스템이 갖춰 있으니까 음. 한데 예전 같으면은 그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 파견됐던 공무원 그대로 몇 개월은 그 근무하게 합니다. 왜? 업무의 연, 연계성 예. 때문에. 근데 지금 다 복귀를 한 상태니까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다. 음.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지? 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연속적으로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역사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 근데 너무 단절이 되고 하니까 아마 그, 그 청와대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이나 안보실이나 위기관리센터가 외형적으로는 돌아갈지 몰라도 그 내부에서 업무 공백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